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기달트 비니예요. 오늘 이 영상은 아마 200회? 200회로 올라갈 건데요. 그냥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고요. 이렇게 마스크랑 손소독제까지 다 챙겨서 다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이날 저는 생활 한복을 입었고 안국역으로 향했어요. 가보고 싶었던 백인제 가옥.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휴관이었습니다. 저희는 소품샵으로 향했어요. 안국역에 위치한 우주 공간은 TV에서도 본 적이 있어서 꼭 오고 싶었던 소품샵이에요. 생각보다 매장이 넓고 굿즈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토이스토리 굿즈가 정말 많았어요. 한옥마을에 있어서 그런지 한복을 입은 우디 아저씨. 얘네 한복 입고 있어요. 많은 덕후분들이 수집하시는 UDF 피규어들. 우주공간 티셔츠를 입은 뽀. 작은 골방에 가득한 엽서들. 노래방 조명과 홀로그램 엽서가 만나서 화려하네요. 뭔가 포토존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몇 달째 찾아다닌 미키마우스 모자를 이곳에서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라진 미키마우스 모자는 제가 데려왔습니다. 코 눌렸어. 부분 여기 있어요. 아, 무서워. 교통카드를 입장을 할까? 교통카드로요? 가능하다고 써있잖아. 저희는 창경궁에 왔어요. 대원실도 휴관한대요. 요즘에는 교통카드로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하이 모두 한복으로 갖춰 입으면 무료 입장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미세먼지 없이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도 텅 빈 창경궁. 오세요. 네? 오세요. 아, 왜 쫓아? 제가 이거 찍는데. 어, 이쁘다, 여기. 이쁜 척. 이쁜 척. 안 이쁜데? 생활 한복을 입었는데, 궁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비둥에서 뿅뿅 나와도 귀엽겠다. 네? 비둥에서 뿅? 스냅을 20분 만에 호다닥 찍고 이동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뜨끈한 설렁탕을 먹으러 왔어요. 너 이건 언니 시켜 먹는. 안 써야겠다. 그럴 것 같았어. 후식으로는 달달한 커피를 먹고 왔습니다. 짠! 오늘은 안국역에 있는 소품샵 우주공간에 잠깐 다녀왔어요. 내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볼 게 많았는데 제가 영상으로는 다 담지를 못했어요. 굿즈만 보여드릴게요. 바로 열어볼게요. 짜란! 이거는 사은품으로 주신 것 같고 제가 구매한 건 바로 요! 미키마우스 모자입니다. 짠! 이렇게 뒤에 찍찍이가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제 영상에 보시면 천장에 디피되어 있던 거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그렇게 썩 깨끗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최근에 소품샵을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 미키마우스 모자를 엄청 찾아다녔는데 판매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 김에 그냥 구매를 했어요. 더러운 거는 좀 깔끔하게 제가 깨끗하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 약간 이런데 오염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5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기본 스냅백도 한 40,000원대?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비싸게 구매한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딱히 보여드릴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소소한데 미키마우스 이렇게 앞모습이고요. 뒷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몸뚱아리가 달려있습니다. 이거 이 몸 때문에 착용컷은 뒷모습이 진짜 귀여워요. 그리고 요 안쪽에는 여기 안쪽에 이거 홍콩 디즈니랜드 택이 있고 사이즈는 어른 모자입니다. 이건 어른용이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찍찍이가 있어요. 얍! 이렇게 여기 고무줄이다. 이렇게 해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홍콩 디즈니랜드 택이 붙어 있고요. 여기 우주 공간 홍콩 디즈니 모자 58,000원 이렇게 판매 중입니다. 이거 말고 도널드 덕도 있었는데요. 미키마우스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사은품으로 주신 것도 이렇게 직접 제작하신 지퍼백 같은데 여기 이렇게 주시네요. 뭐가 들어있죠? 이게 뭐지? 우와 이거 직접 찍으신 사진 같은데? 우와 이렇게 사진이다. 이렇게 우디랑 제시가 우주공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렇게 사진 되게 잘 찍으셨다. 이런 사진 한 장이랑 오 되게 유니크한 스티커 두 장을 주셨습니다. 이 지퍼백도 이렇게 사은품으로 이렇게 주셨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